납치 찾아극 벌려서 서준이 약혼식 전 못 가게 한 거냐? 눈깔 돌리지 마라! 애쌍했어. 저 때문에 못 가신 건 맞지만... 너 납치 자작극 그딴 거 벌려서 서준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? 납치 자작극은 아닙니다, 회장님. 너 왜 한 입 가지고 더 말해? 너 때문에 못 간 거 지금 맞다고 금방 말했잖아. 근데 왜 딴 소리야? 너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? 니까지 그런다고 우리 서준 인생에 너 더러운 거 내가 끼워 넣어줄 것 같아?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, 회장님.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은 왜 약혼시장 가는 애한테 전화해서 비명 지르고 전화 안 받아? 니까지 그 뭔데 내 차를 부려? 니까지 그 뭔데 내 아들 인생에 대를 부려? 니까지 게 아니고 내 비서야. 비켜! 아빠가 막말하고 험한 짓 할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비켜? 소윤아, 나는 이런 것들 상대 못해. 너 이렇게 천하고 더러운 것도 네가 몰라서 그래. 아빠가 나 정리해 줄 테니까 넌 잠깐 물러가 있어. 서영아, 뭐해? 서준 데리고 나가. 가자. 네가 낄 자리 아니야. 응?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? 납치 자작극까지 벌인 애야. 왜 두둔해? 오해야, 그거.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는 무슨? 서준이, 너 납치 자작극 이기집애가 벌린 거 아니라는 거 증거 있어? 증거? 확실한 증거 되면 내 이기집애한테 사과하마. 너 증거 없으면 나 서지 말고 물러서. 증거 있습니다, 회장님.